취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. 이건 난 취향이 내 이런 걸 좋아해. 물론 그런 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진정한 자신의 오리지널을 찾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신나지만 조금은 되게 소셜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주파수에는 타블로 형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도 언제나 형과 함께 곡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부탁을 드렸고 역시 형답게 완전 킬링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제가 듣던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뭐 비욘드 월이라든지 그런 되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힙합 노래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요즘스럽게 풀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무래도 뭐 서정적이고 뭐 올가닉하고 뭐 좀 이렇게 모노처럼 이렇게 좀 딥다운한 노래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이런 플라이라든지 이런 방방 뛰는 리듬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 보시죠. 1, 2 어제를 찾고 잊어요. 난 오늘도 잘 모르는데 어제 나를 찾고 잊어요. 난 고작 26인데 네, 이제 건망증이라는 노래입니다. 참 저랑 잘 어울리죠? 이 노래가 10개의 인디고 트랙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노래예요.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9년 중반쯤에 이제 이 곡을 같이 작업했어요.